안녕하십니까. 토종신 토브리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 자, 엄손, 오늘은 묘목 심는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에 심으면 좋나요? 가을에 심으면 좋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을에 지금 심으실 계획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임업인들에게는 먼저 가을을 추천합니다. 임업인 뿐만 아니라도 이렇게 묘목 수량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제 기준에서는 되도록 가을에 많이 심으세요. 또는 그걸 놓치면 이른 봄에 빨리 많이 심으시라,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일단 산에는 물을 주는 게 힘이 들어요. 엄나무는 심고 나서 뿌리만 안착되면은 뭐 물을 줄 일이 없습니다. 사실 엄나무 농원에 물 준다는 사람들 뭐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저는 줘본 적도 없고 심고 난 이후에는 물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묘목을 심을 때는 물을 꼭 줘야 되는데, 가을에는 이제 산에 심을 때 물을 부득이하게 못 주는 경우에는 나무를 이제 묘목을 심기 전에 우리가 물에 좀 담궈놔요. 이제 담그고 또 다른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봄에는 그렇게 해서 나가도 땅 자체가 이렇게 아무래도 가을보다는 못하겠죠. 아직까지 또 식목일을 따져서 4월 중순에나 막 이렇게 4월달에 심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더더욱 불리합니다. 봄에는 비가 만약에 많이 안 오면 봄 가뭄이 있어요. 봄 가뭄이. 우리가 이제 식물을 심고 봄에 심으시는 분들 보면은 농촌에 물을 많이 주는 이유가 봄에 이제 가뭄이 오면 큰일 납니다. 봄 가뭄이 오면. 엄나무가 아무리 물을 싫어한다 해도 일단은 심어 놓고 나서 자리 잡을 때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봄 가뭄도 그렇고 몸살도 그렇고 해서 가을을 이제 추천하는 거죠. 가을에는 모든 영양분이 뿌리로 가 있고 잠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때 잠들었을 때 이제 옮겨 심기를 하는 거죠. 묘목을 캐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우리가 구매를 해도 똑같은 거겠죠.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들이 잠든 상태로 들어가 있다가 뭐 겨울에 약간 눈도 내릴 수도 있고 가을에도 이제 심고 나서도 비는 오지 않습니까? 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물에 적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봄비에 이제 깨어나서 활착을 하는 거죠. 몸살을 아무래도 덜 합니다. 그리고 봄 가뭄을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하지만 이제 봄에 심는 애들은 깨어나는 상태에서 옮겨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몸살을 내요. 몸살을 하고 또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겠죠. 또한 물을 또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심고 나서. 봄 가뭄이 없는데도 여러분들 심고 또 물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진짜 큰일 나요. 엄나무 그렇게 해서 죽이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산에 이렇게 벌목을 하시고 길을 내실 때는 와 무작정 벌목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좀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하시고, 오늘 저희들도 이제 가을에 식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는 가을에 심기 전에 이제 조금 3년생, 2년생, 뭐 4년생 이런 엄나무를 옮길 때 행동하는 법을, 준비 과정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에는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 작년 4분기부터 도로 임도 규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폭이 이제 4m, 작업로 폭을 4m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제 임업인들은 도로를, 작업로를 잘 개설하시고
주변에 이제 나무들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 또 지금 이곳에는 가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기가 군입니다. 군이 경북 군인데, 군이 지역에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산에 지금 엄나무를 작업하는 곳이죠. 군이 1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곳곳에 이제 올해 가을도 많이 심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영상을 좀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진짜 좋은 순을 봄에는 한번 맛보러도 오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